아, 내가 참 연예계에서 잘 살았구나. 이제 연말 되면 우리 그 전원 식구들이 다 내 선물을 사주셨어. 영화 뭐 두 편을 같이 하고 그래서 정말 잘해주셨는데 제가 좀 무뚝뚝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그런 마음은 큰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또 고마운 게 있었었고 근데 야, 뭐 어머니 얼굴이 예쁘신데요? 응? 얼굴이 예쁘세요? 아, 정말 재훈이는 아니 이제 재훈이 말이 늦으면 엄마 좀 때려주세요. 전화해봐 지금. 아, 그 미리 말 어디야? 와, 왔어. 어디 왔어? 안 보이는데. 한 시간 늦은 거 알지? 야, 엄마 진짜 화났어. 줘봐. 잠깐만. 재훈아, 엄마 화 안 났어. 웃으면서 와. 네, 오늘 빨리 왔네. 왜 이렇게 빨리 왔니? 더 이따 오지. 우리 한 시간밖에 안 있었어. 빨리 와, 아기야. 네. 얘는 이렇게 달래줘야 돼. 퍽 지르면 안 돼. 곱게 커갖고. 저기는 몇 시에 나와? 30분? 네. 몇 시 반? 어, 몇 시 야, 30분. 벌써 나온 거 아니지? 뭐야? 아이씨, 야, 벌써 나오면 어떡하니? 야, 아니, 흥분해. 엄마 흥분해. 가, 벌써 나오지 마. 아이, 처음 보는 척 해야 돼. 나 가짜 못하는데. 야, 더 멋있어졌다. 대박이다. 대박이야. 나 코짜. 대박이다. 대박이야. 나 코짜. 와, 우리 첫 게스트. 어머, 엄마. 야, 우리 새아버지. 이제 집에 돌아가시는 길입니까? 새아버지. 진짜 어머니 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엄마 그래도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엄마. 여자 스태프들 막 울어. 조인성 씨 닮은 분이신 것 같은데. 아유, 어떡해. 아, 예, 예. 야, 진짜 어머니 매일 우리 촬영할 때 얘기했던 새아버지인데. 아, 일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인성 씨입니다. 아니 근데 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던 우리 김수미 씨가 엄마 되게 좋았다. 침묵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얼굴 인사를 좀 받아주셔야죠. 엄마 눈빛 켜왔지. 눈빛 켜왔지. 자, 조인성 씨가 아니, 인사를 얘기해.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어? 어머 만지지 마. 왜 만지세요? 제가 오프닝을 뜬 지 한 20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첫인 사를 안 나누고 있습니다. 아, 언제쯤 아, 김수미 씨가 마음을 열 것인지 그것도 저희 쇼킹의 대단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제 인사 좀 하시죠. 아우, 낙엽이 참 곱게 나요. 계속된 경치 구경만 하고 계십니다. 아니 사실 조인성 씨 군대에 있을 때 어머니가 면회 간다고 그래서 왜 인성이 생각을 안 하냐고 붙잡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당신만 생각하시냐고. 그렇죠. 군대 생긴 일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저 아들로 나오는 조인성입니다 딱 하는데 그 신문 기사에 딱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 신문 읽고 내가 딱 기억했어.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좋아했어. 그때는 이제 그냥 후배로 이렇게 좋아했지. 근데 동료 후배로서 남자로 보여. 어느 순간 나 지금은 얘기 안 할래. 옆에 앉혀놓고 군대 있을 때 내가 모든 프로그램에 나가서 막 얘기하잖아. 아, 봤나? 그런 거 봤어 혹시? 봤어? 모르나.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선생님께서 이제 자주 말씀해 주시니까 이렇게 누워서 보는 게 조금 미안 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혼잣말로 아이고 그냥 누워서 듣기에는 이 말이 좀 그렇네 하면서 이렇게 서 있으면 애들이 밑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니들도 이렇게 슥슥 일어나서 같이 옆에 서 있어요. 끝난 걸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회의 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애들도 감사합니다 뭐 니네 뭐 하는 거냐? 저는 인사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아, 그러면 이제 내가 늘 좋아한단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홍케이 나온 거야? 아니면 내가 무서워서 나온 거야? 아, 사실 너무 감사했던 거는 군대에서 계속 이름이 나올 수 있고 또 이렇게 선생님께서 발언해 주시니까 아, 참 저 친구 그치 군대 갔지? 어, 곧 나올 때 됐지? 뭐 그렇게들 또 기억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또 고마운 게 있었었고 근데 전에 연락이 몇 번 왔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스케줄상 거절을 했었는데 선생님 이제 처음 하시고 또
또 동아 TV의 첫 번째 게스트로 또 의미 있는 자리에 또 연락을 주셨길래 아 이번만큼 꼭 나가서 선생님 한번 자존심도 세워드리고 맞아. 그리고 왜냐하면 전화 와갖고 내가 너무 이제 미안해서 너 좋은 시간에 우리가 다 맞출게 그랬더니 아니에요 선생님 저 요즘 한가해요 선생님 시간에 맞추세요 아유 저 며칠 날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모든 거 그리고 되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바쁜 척 하잖아 뭐 나 며칠 날은 안 돼 이러는데 이렇잖아 알아 그러니까 그 일찍 이런 시간에 이미 와서 메이크업 다 하고 말이야 야 그래서 내가 메이크업을 하고 잤다는 얘기로 내가 들었어 그 정도로 열성 그래갖고 어 그래서 내가 인성이가 탑스타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래서 아 내가 참 연예계에서 잘 살았구나 뭐, 잠깐만 결국 엄마 칭찬이네요 못되게 굴었으면 다 내가 섭외를 하잖아 근데 내가 한번 프로그램 할 때 물론 인성 씨보다 더 굉장히 탑스타지 전화를 했어 매니저한테 여차여차해서 나하고 통화 좀 하자고 나한테 전화해달라고 했더니 며칠 후에 그 매니저가 전화와서 저 선생님 아무개가 무슨 일이시네요 이러는 거야 야 이 X마 X야 놈이라고 하라고 그래. 그리고 끊었어. 그때 그 다음날 찾아왔더라고. 어, 잘했어요. 그럼 엄마 잘했어요. 한번 혼냈어. 나 굉장히 또 무서울 때 무서워. 맞다. 안 그래? 자. 조승 씨 큰일 나실 뻔했어. 그건 잘하신 거. 그럼 하여튼. 고생했어요. 하여튼 걱정하지 마세요. 씨. 근데 이게 아, 빵 후려방도 안 속이 나가요? 나가, 우리는 그대로 나가. 정말? 응, 나가. 아, 죄송해요. 저희들 가족에 좀 과거가 있었어요. 우리는 중복 아니야. 예, 과거에. 나가. 과거 있어. 근데 죽겠어. 어머니, 우리 내가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 두 분의 모습이 너무 좋은 게 엄마는 또 인성 씨를 되게 많이 생각하고 인성 씨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니까 아, 너무 진짜 좀 샘난다. 그 정도는 너무 보기 좋아요. 네, 다시는 이런 만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는 되게 부러우네요. 아, 그리고 좀 어색하지 않은 게 신현준 선배님하고 특재훈 선배님은 사석에서도 몇 번 뵀잖아요. 맞아. 선생님이 한 작품을 또 했고. 저 불편해요. 아니 사실 처음이겠지만. 되게 불편해하시네. 아니 불편해요. 상암 씨 나갈까요? 나갈까요? 미미랑 같이 나가. 미미야. 잠깐만요. 미미야 자꾸 이러면 너 전기 충격한다. 미미야. 파리채로 전기 충격한다. 그래서 아니, 좀 어색하거나 좀 그런 게 없어요. 사실. 네. 오히려 이 후배들이랑 같이 있을 때가 어색하지. 맞아. 선배님이랑 같이 있을 때는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한 게 좀 아, 있어요. 그때 내가 언젠가 그랬잖아. 앞으로 정말 영어 공부하라고 근데 공부해? 아, 뭐. 내가 영어 버벅이시는데? 그랬지. 생각나? 네, 너는 글로벌이다. 글로벌이다. 영어 공부해. 근데 군대에서 했어 안 했어? 군대에서 안 하고 제대하고 한 달 정도 했어요. 근데 저랑 잘 안 맞더라고. 아니, 해야 돼. 안 맞아도 해야 돼. 녹화하다 보면 그렇잖아. 어떤 때는 막 김밥을 사왔는데 그것도 먹을 새가 없었어. 아유. 그런데 나중에 먹으니까 찬 거 있지. 아유. 찬 김밥을 먹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 우리가 어머니 크리스마스인데 저희가 카드를 썼어요. 어머, 어떡하니. 아니 뭘 어떻게 읽어보세요 한번.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늘 부족한 저를 챙겨주시고 사랑해 맞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든든한 첫째 아들 현준올림. 어머 어머 나 지금 올해 처음 받는 크리스마스 카드야. 감동이네요. 강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는데요. 제 소원이 넓은 집에 원희는 우리 그 M본부 직계 후배고 원희가 참 따뜻하게 예의가 발라서 좋아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너무 오바도 아니고 너무 넘치도 않고 적당하고 옷을 잘 입고 그리고 참 웃겨 재밌어 영화 촬영할 때 원희 때문에 아주 재밌게 했고 원희 씨가 요즘 너무 바빠서 신랑 밥이나 제대로 해주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없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쌀값이 너무 아까워서 제 것만 싸갔는데 김혜자 선생님이 식사 언니 좀 하실래요? 그러면 아니야 너 먹어 하시다가 어머 내 걸 밖에서 잡수네? 그래서 이제 한 3인분을 싸가서 선생님 이거 드세요. 그랬더니 최불안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다음에 좀 많이 싸워. 이 남자는 안 주냐? 이러시네. 아, 이래갖고.
그래가지고 20인분을 싸갖고 가서 그러고 전원일기 끝나고 이제 연말 되면 우리 그 전원일기 식구들이 다 내 선물을 사주셨어. 회식 가면 난 돈도 안 받았다. 그래서 사실 남아서 장사해갖고. 자, 간장을 이 정도 하고 파프리카도 좋아하니까 이렇게 조금 넣고 해서 양념을 옆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놓고 그게 실명을 좀 거론해 주신다. 실명을 거론하면 지금 머릿속에는 김종민이가 먼저 한번 뭐 프로에서 내가 했더니 이쁜 여자를 결혼 상대였는데 나 만나고 나서 음식 잘하는 여자로 하겠다고 뭐 신문에 인터뷰를 했더라고. 원희는 우리 그 M본부 직계 후배고 원희가 참 깍듯하게 예의가 발라서 좋아.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너무 오바도 아니고 너무 넘치도 않고 적당하고 옷을 잘 입고 그리고 참 웃겨. 재밌어. 영화 촬영할 때 원희 때문에 아주 재밌게 했고 원희 씨가 요즘 너무 바빠서 신랑 밥이나 제대로 해주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제이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최악이었어. 너 몰랐지? 오, 몰랐죠. 깜짝이야. 김밥 싸왔다고 그래 지나가다가. 예. 어, 진짜요? 야, 김밥 드시면.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어머, 어머, 깜짝이야. 어, 뭐야? 어머, 아니, 아니, 뭐야? 아니, 이게. 어머니 오셨을 때 아니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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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너무 웃겼어. 야, 얼마나 지나면. 어머, 어머, 깜짝이야. 어,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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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네, 서유림 씨 반응이 진짜 잘 안 오시긴 합니다. 김밥 몇 개 먹고. 아이고. 저희 할머니, 할머니 인사 안 해요. 할머니 누구세요? 네. 세팅하고 있어서 못 알아본다. 맨날 너무 빠져 있었더니 못 알아봤대. 우리 맨날 이거 뭐야? 할머니 하나 입에 넣어주세요. 먹고 싶어요. 저희 할머니 드려요. 아유, 야무지게. 계란 요리잖아요. 너무 맛있네요. 낯설다. 아니, 그렇게 욕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건 너무 맛있는 거 야, 야 선생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선생님 입에 착착 안 붙네요. 멘트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바뀌실 수 있어요? 부드러우시다. 새로운 모습 진짜. 봤네요. 제가 꽁지 먹어야지. 꽁지 맛있지. 꽁지. 아우, 어떨지. 떨리겠는데? 어떻게. 어, 떨리겠다. 어, 이게... 야, 김밥 누가 만들었냐, 이 너무 맛있다. 지중이가 잘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다. 극찬, 극찬. 지중이가 처음 잘 만들었어요. 처음 여기, 만들었대요. 제대로? 예. 네. 그냥 여기 있던 걸로 혼자서 다 만든 거예요. 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아니, 또 엄마. 얘가 또 눈이 있잖아요, 그 눈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지중이 삼촌은 어때? 오, 과연? 기대되지. 아까 멋진 삼촌이라 했는데. 재중이 삼촌 멋있어? 아, 오, 솔직한 쭌은. 솔직한 솔직하다 뭐야. 솔직해. 애들은 솔직해. 말 안 해도 알아. 저렇게 말 안 해도. 아, 그런 멘트들은 저한테 주세요 그냥. 야, 너도 솔직하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내가 죄송합니다. 니가 더 솔직한데? 나한테 안 했을 것 같은데. 안 해 그거를. 근데 신랑 수업인데 왜 너가 나와? 재중이가 결혼을 너무 하고 싶고 모든 게 다 준비가 됐는데 어. 한번 연애 안 해봤어? 연애는 많이 했죠. 했는데 그냥 결혼, 단순 연애였죠. 솔직하다. 근데 제 생각에는 재중이가 이렇게 일로서 만나든 그냥 뭐 모임에서 만나든 여자 사람 친구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을. 아, 진짜. 아, 네. 친구 관계가 돼요. 여사친으로 만드는 스타일이다? 여사친이 안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어, 그러니까 우리 정반대인데. 어. 저도 막 13년 전에 친해지고 그랬는데 이제 다 그냥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너는 기가 막힌 찬스를 놓쳤어. 왜, 너는 왜, 기가 왜, 막힌 왜. 찬스를 놓쳤어. 어? 어? 어 뭐죠? 얘랑 만났으면 최고의 중국감인데. 최고의 중국감인데. 며느리 사랑이 하늘을 찌르네, 찔러. 최고의 중국감인데. 최고다.
너무 진짜.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해? 아니 아시는 분이 많으니까 주변에. 화려하진 않는데 네? 뭔가 남자처럼 이렇게 강인함도 갖고 있으면서 내 외조를 다 둘 다 잘할 수 있는. 까탈스러워. 둘 다 잘할 수 있는. 딱 얘네. 아깝다. 아깝다. 최고의 진짜 며느리 자랑이죠. 역시 김승 선생님. 오. 오. 아니 선생님 며느리 가지고 왜 저한테 아깝다고 하세요? 아쉽다. 우리 시어머니가 엄마랑 그냥 정말 선후배 관계로 친하게 지낼 때 나한테 야 참 널 누가 데리고 가니? 나 얘기하면서 그랬어. 야 너 같은 또라이를 누가 데리고 가니? 정말 그랬어. 그러면서 우리 같이 드라마 찍는 남자 배우들한테 니네 효림이한테 대시도 하지 마. 니네 인생 잘못했나 조심하라고. 왜 그랬냐면 얘가 드라마 하나 끝나면 한 두 달을 여행을 가 혼자. 아 진짜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어색하신가? 원래 저렇게 원래 깜짝하신 분이야?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정말 영라운 할머니시네. 네 후배 중에 없어? 누구? 그러게. 너, 없대요, 다리, 선생님. 다리 넓잖아. 뭐. 아니, 후배 중에 제대로 된 날라리야? 저도 못 결혼 하면서 정신 차린 거니까 엄마 아시다시피 엄마가. 아니 여자는 조금 놀던 애가 살림 잘하고 좋아. 놀 걸 알아. 네. 놀던 애가 살림 잘하네. 어 진짜 쿨하시다. 아 너무 좋다. 할머니가 옷 사온 거 맞았어? 딱 맞았지? 입어봤어? 아직 못 입어봤어. 못 입어봤어? 얘는 얼마나 알뜰하냐면 맨날 롱 원피스를 얘가 입은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한 해 입으면 못 입는다고. 그냥 앞으로 한 3-4년 입을 거를 큰 걸 사주는 거야. 아 너무 기특하다. 근데 저는 이번 겨울에 옷을 하나도 안 사 입히고 다 물려받았어. 나 물려받았어. 거의 다 물려받았어. 우리 준우도 그랬어. 누구한테? 요새 엄마들이 참 지혜로워. 맞아요. 나 때만 맞아요. 해도 뭐 아들 하나인데 왜 귀한 아들을 남의 옷을 입혀? 옛날에는 그랬어요. 네, 비싼 거 다 사 입혔어. 딸도 그렇고. 근데 그거 다 돈만 버리는 거야. 맞아. 그렇죠. 그래서 오빠가 그렇게 옷을 자꾸 한 번만 입고 안 입는 건가요? 그 얘기를 다 해. 네, 너무 재밌다. 아, 형님이 또 그러시구나. 한 번 입고 안 입어서. 나 큰일 났어. 이번에도 가서 엄마 또 티셔츠 하나 사줬죠, 엄마가. 이게 원래 남편 욕하면서 친해지거든요. 오, 남편 좋다. 같이 이제. 근데 맞아요. 저도 시어머니한테 신랑 얘기를 그렇게 하면 어머니는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시니까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 편 되게 되니까. 거꾸로 장모님이랑 이렇게 막 이렇게 아내 욕을 한 적은 없잖아요. 아니 저는 해요. 생각만 해도 불편한데. 진짜 장모님하고 아 장모님하고 둘이 꺾으면 끝내줘. 재밌어. 와. 최고의 사이다. 근데 진짜로 가끔 집사람이 없을 때가 편해. 장모님하고 둘이서 술 먹을 때가 제일 좋아. 중간에 껴있으면 약간의 뭔가 이렇게 눈 뭐 이상해. 말도 서로 조심해. 형수님은 채널 A가 안 나와요 집에? 바빠가지고. 안 나오는 채널 같아. 바빠가 잘 안 봐. 잘 안 보시고. 나 이제 생방 가야 돼. 야, 은박지 갖고 와. 몇 개 갖고 가도 되지? 어머! 예, 그럼요. 조금 더 자랑하실 거잖아. 이거 김재중이 싸준 김밥이에요. 간다. 야, 생방이시니까. 예. 언제 정식으로 예. 보자. 예. 저희 할머니, 저희 할머니 가셔야 돼. 할머니 뽀뽀. 할머니. 안녕. 아하,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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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할머니를 봐도 시크해. 놀다 가. 예, 선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예. 엄마 간다. 가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놀랬지. 예. 네.